고품질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집중력과 감각을 훈련하는 직업 Q그레이더를 만나보시죠. 레저스포츠 당구. 과학원리가 숨어있는 당구큐와 당구공의 탄생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절묘하고 신기한 조화, 증강현실. 첨단 IT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해볼까요? 코끝을 감싸는 부드러운 향기에 한번 끌리고 이 머금으면 다양하고 풍부한 맛에 한 번 더 빠지게 되는 커피의 매력.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이 커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오늘 무한상상 직업 시간에서 소개할 이 직업에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바리스타를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바로 큐그레이더인데요. 커피 산업의 선두에 서 있는 큐그레이더. 그 세계를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비를 볶을 때는 1896년 악원 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 황제가 마셨던 시큼 쌉쌀한 검은 음료 가비만의 고소한 향이 커피 가비는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온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커피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중적인 음료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젠 기호 음료를 떠나 젊은이들의 선호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커피 산업 속 직업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직업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는 방법은 주소뿐만 아니라 후각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어디선가 커피 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걸 보니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해야 되는지도 촬영팀을 위해 시원한 커피를 준비한 서필훈 큐그레이더. 커피를 화제 삼으니 순식간에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직업의 이름이 낯선 만큼 궁금한 점이 정말 많았는데요. 하나하나씩 호기심을 풀어볼까요? 이 대표님 이름 뒤에는 큐그레이더라는 이 직함이 붙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직업인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큐그레이더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 SCAA에서 그 주관하는 국제 커피 감별사 자격증 이름입니다. 큐그레이더. 근데 큐그레이더들이 이제 커피 산업에서 하는 일은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되는 커피 생두를 감별하고 좋은 생두를 선별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로스팅을 해야 이제 저희가 맛있는 커피로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로스팅이 제대로 됐는지 어떤 이런 결과물들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더 좋은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품질 관리를 하는 역할,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한 잔의 커피,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커피를 감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고유의 향과 맛을 알고 고품질의 생두를 찾아 커피 품질을 평가, 선별하는 사람. 큐그레이더는 세계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오감을 통해 커피의 품질을 감별하는 커피 감별사입니다. 커피의 맛은 커피나무가 재배되는 지역의 온도, 토양, 습도 등 환경에 따라 완성된 결실, 즉 열매 속 종자의 품질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생두의 경우 그 자체로는 풍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열을 가해 볶았을 때 비로소 고유의 향과 맛이 드러나는데요. 큐그레이더는 생산지 분석부터 로스팅 과정을 거친 커피의 품질을 평가해 생두의 등급을 결정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와 관련된 전문적인 직업 하면 저는 바리스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큐그레이더와 바리스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바리스타라고 하면은 이제
커피숍, 바 안에서 맛있는 커피를 제조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바리스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뭐 큐그레이더들은 이제 이 바리스타들이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들을 선별하고 감별하는 일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예,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하는 파트가 좀 다른 셈이죠. 그렇다면 이 큐그레이더라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특별히 큐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뭐 무슨 과목을 잘해야 된다, 뭐 어느 학과로 대학을 진학해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어떤 미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 자기가 굉장히 좋은 미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인생 경험도 어떤 그런 미각들을 깨우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들 다양하게 많이 먹어보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의 맛에 대해선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는 큐그레이더.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와 미국 커피 품질 연구소에서 증명하고 있는데요.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는 1982년에 창립된 단체로 사실상 전 세계 커피 산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미국에서 지정한 큐그레이더 자격을 얻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훈련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큐그레이더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나뉘며 실기시험에선 주로 미각 능력과 후각 능력을 평가합니다. 미각 능력 테스트에선 커피의 3대 맛, 신맛, 단맛, 그리고 짠맛의 종류와 강도를 구분해내야 하고요. 후각 능력 테스트에선 커피의 9가지 향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십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커피 생산과 제조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커피 감별 감각을 갖춘 전문가, 큐그레이더란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커피의 품질을 선별하기 위해 큐그레이더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생두입니다. 서필훈 큐그레이더의 작업실에선 세계 각 지역에서 생산한 생두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커피 열매 속에 들어있는 한 쌍의 반원형 종자. 그것을 수확해 건조한 것이 이 생두입니다. 대표님, 이 거의 전 세계 생두가 다 모여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생두의 조건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외관이 깨끗해야 돼요. 벌레 먹거나 쪼개지거나 색깔이 너무 불균일하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맛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생두를 로스팅해서 저희가 커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맛을 평가하게 돼요. 그랬을 때 디펙트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결점두가 만들어내는 이취, 안 좋은 맛들이 일단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산지라든가 가공 방식의 어떤 특성, 개성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고 다양한 어떤 맛들로 표현되는 커피를 이제 저희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생두의 조건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두의 품질은 기후와 토양의 특성에 따라 생산지에서 이미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품질 생두의 조건을 살펴볼까요? 생두의 품질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재배 고도. 생산지의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큰 기후에선 커피 열매가 이완 수축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생두가 단단해지고요. 그만큼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결점두입니다. 결점두란 재배 과정에서 결함이 생긴 생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열매가 열리는 과정이나 수확, 건조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로스팅을 할 때 풍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준 무게당 결점두가 적게 나오는 생두가 상급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이번엔 로스팅 과정입니다. 가열기기에 특정 용량의 특정 생두를 넣고 열을 가하는 과정. 선별한 고품질의 생두가 최상의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선 이 로스팅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두에 열을 가하면 조직이 팽창되며 생두가 가진 수분,
지방, 섬유질, 당질, 카페인, 유기산, 탄닌 등의 성분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모든 성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화력 조절, 공기의 흐름 조절, 그리고 원두의 배출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어느 시점에서 로스팅을 끝내고 배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큐그레이더의 경험과 감각에 달려있다고 하네요. 나옵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조리하듯 큐그레이더는 원두 속에 깃든 맛과 향을 조리합니다. 이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그냥 원두에서 그 커피의 맛과 향이 느껴져요. 막 볶은 커피 원두의 이 진한 향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큐그레이더가 선별한 생두로 직접 로스팅한 커피. 그 맛은 과연 어떨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두 선별을 거쳐 로스팅을 마친 원두를 이제 맛만 보는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여러 종류의 원두 가루를 각각의 잔에 담아 반복적으로 냄새를 맡는 서필훈 큐그레이더. 이번에는 원두 가루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다시 잔에 코를 빠뜨릴 듯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는데요. 설마 이런 방식으로 커피의 향을 구분할 수 있는 걸까요? 대표님, 아니 왜 커피를 마시진 않고 이렇게 냄새만 맡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지금 로스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의도한 어떤 아로마를 제대로 로스팅 과정을 통해서 발현시켰는지 이제 아로마를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구분이 가시는 건가요? 예, 뭐 이제 각각의 커피들마다 독특한 아로마를 갖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리는 게 로스팅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다 다릅니다, 커피가. 큐그레이더의 후각은 일반인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끊임없는 후각 훈련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는데요. 스니핑이라고 하는 냄새 맡기는 커피의 본질적인 맛을 평가하는 커핑의 기본 단계입니다. 막에 의해서 갇혀있던 향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코를 바짝 갖다 대고 막을 이렇게 깨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향기를 체크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두 가루에 물이 닿으면 표면에 막이 생기는데요. 거품막을 스푼으로 걷어내는 순간에 올라오는 향을 맡는 스니핑 기술. 이때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커피의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좀 구분이 좀 되시나요, 아로마들? 이게 구분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건가요? 커피마다 고유의 아로마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큐그레이더들이 아로마를 체크할 때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일단은 디펙트라고 해서 결점두가 만들어내는 어떤 아로마가 있는지 어떤 부정적인 아로마를 먼저 체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화학적인 냄새, 흙냄새, 좀 오래된 안 좋은 나무 냄새, 좀 매콤한 향 이런 것들은 보통 부정적인 향이라고 저희가 체크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 이후에 먹어보면 안 좋은 맛으로 이어지거든요. 좋은 아로마라고 하는 거는 좀 풍부한 여러 가지 커피 고유의 느낌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꽃향기, 뭐 캐러멜 같은 향기, 뭐 굉장히 어떤 열대 과일들, 뭐 무슨 감귤, 뭐 베리 같은 과일의 아로마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커피를 저희는 이제 높은 아로마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의 본질적인 맛을 평가하는 커핑의 또 다른 기본 기술, 바로 슬러핑이라고 하는 맛보기 기술입니다.
방금 대표님 슬러핑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숟가락으로 그 컵 표면에서 살살 커피를 이제 한 숟가락 뜬 다음에 입술 아래쪽에 갖다 대고 빠르게 한꺼번에 강하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분무하듯이. 그래서 이제 뒤쪽 후각 세포 있는 쪽으로 보내서 이제 뭐 향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이제 혀로 한두 바퀴 정도 굴려주면서 바디, 입안에서 그 커피가 만들어내는 느낌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뱉어요. 고난이도의 슬러핑 기술. 머리로는 그 방법이 이해가 되는데요. 제 입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한 숟가락씩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입안에서 커피의 향미를 충분히 느끼고 뱉어야 하는데 강하게 빨아들이는 기술이다 보니 커피가 목구멍으로 순식간에 넘어가 버립니다. 큐그레이더의 기술은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그냥 평범하게 커피의 맛을 음미해봤습니다. 저는 커피 맛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큐그레이더처럼 집중해서 커피를 조금씩 맛보니까 왠지 이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커피가 지닌 특색을 감각을 활용해 구분하는 일. 큐그레이더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큐그레이더라는 직업이 굉장히 섬세한 오감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평소에 특별한 훈련 같은 걸 하시나요? 특별히 훈련해왔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제가 이상하게 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게 조금 미각 훈련에 도움이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다양하게 많이 먹어보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서필훈 큐그레이더의 하루를 함께 해봤는데요. 국제공인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커피 교육, 커피 훈련, 그리고 커피 공부까지 한다는 건 직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그의 열정을 꼭 배웠으면 좋겠네요. 큐그레이더는 굉장히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커피를 찾기 위해 전 세계 산지를 떠돌아다닐 수 있고요.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커피 시장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황이고 아주 미래 전망이 밝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세계 커피 생산지를 돌아다니며 지식과 경험을 쌓고 감각을 잃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하루에도 수십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훈련을 지속하는 사람. 큐그레이더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속에 깃든 큐그레이더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여러분의 직업이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무한상상 직업! 저는 또 다른 직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 있는 레저 스포츠. 놀거리라는 편견을 깨고 당당히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당구인데요. 가느다란 막대가 아닌 당구 선수의 또 다른 손으로 사용되는 당구 큐. 그리고 당구 큐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 당구공. 당구용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당구큐의 제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인천의 한 공장. 이곳에서는 당구큐를 수작업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당구큐는 금속이 아닌 목재로 만들어집니다. 대체 소재로 알루미늄이나 카본과 같은 금속으로 제작되기도 했지만 불편한 사용감 때문에 현재는 나무를 이용해 당구큐를 제작합니다. 외부의 충격에 쉽게 변형되지 않으면서 무게가 가벼운 목재. 금속의 사용으로 인한 녹슬음 현상을 줄이고 더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당구큐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제품의 기능과 종류도 다양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나무는 하드메플이고요. 꼭 하드메플을 쓰는 이유는 나무가 단단하고 부드럽고 눈매가 없어서 이 손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플을 하드메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드메플이란 단풍나무를 말하는데요. 원목 중에 제일 단단하고 변형이 적은 나무로 볼링장과 농구장의 바닥재로도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당구큐 제조의 첫 번째 단계는 절단 과정. 나무를 필요로 한 만큼 자르는 단계입니다. 당구큐는 크게 상대와 하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큐의 총 길이 약 140cm에 맞춰 상대와 하대를 구분해 잘라줍니다. 단품목은 내구성이 뛰어난 반면 가공성은 좋지 않은데요. 때문에 기술자의 정확한 절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절단된 나무는 곧바로 조형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당구 큐의 모양으로 둥글게 깎아주는 단계. 당구 큐는 하대 손잡이 부분에서 상대 끝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원통형 모양입니다. 당구공을 칠 때 사람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자세를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한 형태인데요. 힘의 균형이 분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큐의 끝부분이 당구공을 정확히 맞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무가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고 날카로운 톱을 이용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며 깎아주는데요. 큐의 길이와 각도를 맞추고 상대와 하대의 균형이 잡히도록 천천히 깎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조립 과정. 상단 하단의 나무를 연결하기 위해 나무를 조각하고 부품을 조립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조립전 이음매를 만들어주는데요. 이음매란 상대와 하대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작은 원통 부분을 말합니다. 볼트와 너트의 모양처럼 조각을 내어 끼워 맞추는 방식인데요. 연결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기술자의 정교한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큐의 연결 부위를 조각하는 과정. 섬세한 움직임으로 빠르게 조각되어지는 이음매가 보입니다. 알맞은 깊이의 이음매가 완성되면 나사를 끼워줍니다. 수평이 맞도록 무게 중심을 잡고 나무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을 방지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음매 조각이 끝나면 나무가 상하지 않게 힘을 조절하며 부품을 조립하는데요. 각 부품을 깔끔하게 장착하는 것으로 조립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연마 과정입니다. 상대와 하대의 거친 표면을 세밀히 다듬어주는 단계. 조형 과정을 거쳐 둥글게 깎은 큐는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톱날 모양 그대로 거칠게 일어나 있는데요. 빠르게 회전하는 연마기를 통해 큐의 표면을 마모시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당구 큐는 기술자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만큼 만드는 사람의 풍부한 경험과 노련한 기술이 더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시로 큐의 양끝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정해진 지름값으로 갈아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400에서 500g의 무게를 유지하는데요. 무게가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도록 고르게 다듬어줍니다. 연마 과정까지 맞춰야 상대와 하대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큐 형태가 완성됐습니다. 이어지는 인쇄 과정. 큐의 디자인을 입히는 단계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색을 칠하고 디자인을 찍어내는 과정. 인쇄 과정 또한 상대와 하대를 구분해 작업합니다. 도면 위에 잉크를 덧발라 찍어내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인쇄하는데요. 외관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더해 제품의 품질을 높입니다. 다음은 도장 과정입니다. 페인트를 발라 잉크를 접착하고 코팅하는 단계. 인쇄한 잉크가 큐의 표면에 잘 스며들도록 접착을 도와주는 과정인데요. 인쇄한 큐를 완전히 말리고 투명한 UV 페인트를 큐 전체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페인팅을 통해 표면을 강화하는 과정. 잉크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 작업으로 이어지면 도색과 잉크가 제대로 접착되지 않는데요. 외부의 충격에 쉽게 떨어져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합니다. 도장 과정을 마치면 곧바로 건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도색한 페인트를 완전히 말리는 단계. 투명한 페인트를 도색한 큐는 강한 자외선으로 빠르게 건조하는데요.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면 표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쉽게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수작업 과정을 거쳐 비로소 당구 큐가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면 당구용품의 꽃이라 불리는 당구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초기 플라스틱 당구공의 제조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둥 모양의 플라스틱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구 형태로 갈아주는데요. 매끄럽게 광택을 내는 간단한 과정만으로 제품이 완성됐습니다. 현재의 제조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균형을 맞추며 예전과 동일하게 구 형태로 갈아주는데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 단순 공정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작 단계가 나눠지고 첨단 기계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당구공은 제조 회사마다 사용되는 원료와 생산 과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당구공의 주 원료는 바로 페놀 수지. 페놀 수지는 보통 플라스틱보다 견고함이 뛰어나고 열과 충격을 방어하는 특징을 가진 소재인데요. 발전을 거듭하며 과거 당구공의 단점을 보완한 플라스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구공의 핵심은 균형과 반동, 뿐만 아니라 고강도, 고광택, 고탄성의 3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요. 일정한 밀도를 통해 균형과 탄성을 유지해야 공의 방향이나 회전, 충격 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당구공은 당구의 게임 종류에 따라 그 크기와 지름이 모두 다릅니다. 포켓볼을 사용하는 공은 지름 57.2mm, 무게는 약 170g으로 그 크기가 가장 작고 3구용과 4구용 당구공은 각각 지름 61.5mm와 65.5mm, 무게 210g과 250g으로 크기와 무게가 다른데요. 게임의 방식에 따라 당구공의 회전 속도와 진행 방향에 조금씩 차이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당구의 도구들, 당구 큐와 당구공이 만나 하나의 레저 스포츠로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춰야 당구공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긴 막대와 플라스틱 공. 단순해 보이는 레저 스포츠 용품 내면에는 장인의 숙련된 기술과 과학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전 세계를 휩쓴 스마트폰, 태블릿, PC 열풍.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IT 기술은 우리 소비 성향을 비롯해 생활 패턴까지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현기에서는 대표적인 IT 신기술 중 하나인 증강현실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봅니다. 실제 사물에 가상 정보를 덧붙여 보여주는 것은 그동안 영화나 만화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상상에 불과했던 미래 기술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실제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덧붙여 보여주는 기술, 증강현실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건데요.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증강현실 체험해보러 가실까요? 가지각색 동물 모형들이 반겨주는 이곳, 야생동물의 생생한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입니다. 봄나들이 겸 전시회장을 찾은 어린이와 부모님들은 사진 속 동물들과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사진 속 동물들과 마주하며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숨결을 오롯이 느끼는 아이들. 하지만 사진 관람만으론 야생을 느끼기에 2% 부족한 체험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중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소품 발견. 1차원적 사진에 만족하지 못하는 관객을 위해 3D 입체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한 3D 안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시장 한편에는 증강현실 체험관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5m 대형 화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북극곰을 만나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요. 사막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미어캣 무리의 등장에 전시장은 순식간에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마치 야생의 세계로 순간 이동한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가상이지만 야생동물들과 실제로 어울리는 듯한 생생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물 움직이는 게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증강현실 체험이 가능한 과학적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소프트웨어 플러스 프로그래밍, 애니메이션, 모니터, 그 다음에 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키네트. 이 여러 가지 기술을, IT 기술을 복합적으로 함께 함으로 해서 증강현실의 기본적인 원리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강현실 체험을 가능하게 만든 키네트 센서는 모션게임 주변 기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얼굴과 동작을 인식해 게임의 아바타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바로 키네트 센서입니다. 이러한 IT 기술의 융합이 있었기에 야생동물이 바로 옆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체험이 가능했겠죠? 이처럼 증강현실 기술은 문화예술 분야에 녹아들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 근처에 또 다른 모습의 증강현실을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무척이나 낯익은 장소. 이곳은 서울의 중심이자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이 되어주는 서울시청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신청사 안으로 들어가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서울시청을 보다 재밌고 알차게 둘러보고 싶다면 이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증강현실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수도로 이어져온 수도 서울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별도 예약과 문화 관광 해설사 도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름하여 서울시 통통투어 증강현실 스마트폰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울시청에는 15곳 이상의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통통투어 코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하루에 두 번씩 문화해설사께서 투어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그 관광 코스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없이 아무 때나 오셔서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마치 문화해설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코스를 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바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청사 건물은 시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대부분이지만 중간중간 시민 이용 공간이 오아시스처럼 마련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서울시청 여행하는 방법. 먼저 앱마켓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실행. 그런 다음 각 지점의 노란색 통통투어 이미지를 휴대전화에 인식하면 됩니다. 서울시청 한편에 마련된 전시실. 이곳에서 서울의 역사가 담긴 옛 청사의 모습과 마주합니다. 여기는 서울도서관 5층에 마련된 옛 청사 흔적 전시실입니다. 이전에 시청을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사를 했는데도 변하지 않고 고스란히 남은 시청사의 옛 모습에 놀라고. 눈에 보이는 전시물 그 이상의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은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요. 마치 사람의 눈이 어떤 사물을 인식해서 구분을 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정보들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들을 인식했는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미리 담겨진 약속된 정보들을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달을 해주는 원리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증강현실. 손바닥 안에 펼쳐지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세계 속에는 첨단 IT 기술이 녹아들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특정 물체를 비추면 GPS 수신기를 통해 현재의 위치 정보가 스마트폰에 임시 기록되고요. GPS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 위치 정보 시스템에 전송되고 위치 정보 시스템은 해당 물체의 상세 정보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후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자는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화면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IT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엄청난 혁명 덕분에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혼자서 여행 왔는데 증강현실을 통해서 별다른 가이드 없이 혼자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이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 또 재미 또한 있었습니다. 신기하고. 증강현실 기술은 광고, 교육, 개인, 관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이곳. 국내 최초로 정교하고 과학적인 3D 의류를 개발. 패션과 IT 기술을 융합한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대학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곳에서 의류와 IT를 융합한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동차 배를 만들 때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CAD라고 부릅니다. 옷을 사거나 만들 때에도 화면상에서 가상으로 입혀진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상과 IT를 잘 융합하면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이곳에서 연구하는 기술은 물리에 기반을 둔 옷 시뮬레이션 기술로 의상 CAD 시스템을 결합한 디지털 클로딩 소프트웨어인데요. 의류 제작 전 과정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담겨져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디지털 클로딩 기술은 뭔가요? 디지털 클로딩 기술은 물리 법칙에 기반한 의상 시뮬레이션 기술이 핵심입니다. 또한 첨단 GPU를 사용해 직물의 느낌을 사실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응용하면 소비자가 옷을 구매할 때도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고 자신의 몸에 잘 맞는지, 잘 어울리는지를 버추얼 피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U라는 것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말하는데요. 컴퓨터에서 디지털로 제작한 옷을 가상 인체에 입혀보고 옷이 원하는 디자인대로 만들어졌는지 GPU 기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옷감이 변형되는 모습을 계산하는 것도 온전히 GPU 몫인데요. 이 정도면 디지털 클로딩의 핵심 기술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디지털 클로딩은 옷이 이미 정해진 패턴을 따라 움직이는 기존의 그래픽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그 차이를 결정짓는 열쇠는 바로 렌더링 기술에 있습니다. 이 기술로 옷의 표면의 재질과 직결되는 섬유의 종류, 직조 패턴 등 다양한 변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상에서 재질감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렌더링을 통해서 실크, 벨벳, 가죽 등 재질감을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렌더링 기술은 의상 재질 표현의 정확도를 높이고 드레이핑의 사실성을 부여하는데요.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실제로 얼마 전 디지털 클로딩을 이용해 가상 패션쇼를 선보인 적도 있다고 하네요. 3D 가상 피팅은 디지털 클로딩 기술을 현실에 적용한 증강현실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상 피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몸의 움직임이 옷에 그대로 전달돼 마치 매장에 가서 옷을 입어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온라인 쇼핑의 단점도 극복할 수 있어서 활용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기술들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디지털 클로딩 발전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넷상에서 옷 각 부분의 디자인을 자기가 마음껏 골라서 주문하면 기성복 가격으로 맞춤복처럼 몸에 딱 맞는 옷이 만들어져 집에 배송되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소비자가 바로 디자이너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현실과 가상의 절묘하고 신기한 조화, 증강현실. 인식의 확장과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첨단 IT 기술의 발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증강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더욱더 새롭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졌던 과학의 기술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또한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증강현실의 기술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떠한 신세계를 보여줄지 더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 향기에 정보를 더하다. 과학 향기 지식 플러스.